오늘은 이제 9장, 그 아홉 번째 마당, 경기 변동과 실업 이쪽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요 발제는 우리 제이슨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발제문, 그거를 열어주시고 쭉 한번 발제하신 거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이슨님의 발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일도 시키셨어요. 자꾸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책을, 그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제이슨님. 잠시만요. 창이 너무 많아서. 저도 창 정리를 좀 하면서 가야겠네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제 화면 공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입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이 발제 링크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PC에서 그냥 이걸 보셔도 되고요. 그 화면을 잘 보이셔야 되니까.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4주차 발제를 맡은 제이슨이라고 하고, 주제는 경기 변동과 실업이라는 주제였는데, 서문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책을 제가 PDF 파일을 다른 분들 거잘안 봤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제 해당 주차를 시간 바쁘시니까 못 보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4주차, 그러니까 4주차는 이런 내용으로 흘러간다고 한번 보시고, 아래 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 판단을 하는 게 주목적이고, 첫 번째 카테고리고, 두 번째는 실업에 관련해서 카테고리고, 세 번째는 임금 상승까지다가 나오거든요. 이 순서대로 아마 내용이 진행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자면, 그냥 경기가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정말 아셔야 되는데, 일단 경기라는 거를 판단하는 게 개인과 기업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개인은 당연히 내가 경기가 좋다는 건내 소득이 증가했을 때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고, 기업은 반대로, 얘도 그냥 법인이라 생각을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 매출이 증가했거나 수익성이 증가했거나 뭐 그런 카테고리겠죠. 뭐 추가적으로 다른 자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제외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기를 판단하는 거는 현재 경제 행위를 결정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내가 돈이 많고 해가지고 경기가 좋다고 생각이 느끼면 현재 경제 행위를 좀더 원활하게 하고 지금 내가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좀 소비도 줄이고 밖에서 안 사먹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경기를 잘 예측을 하는 게 결국에 개인이나 기업 사이에서 정확히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이 개인이나 기업을 두루두루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정부 또한 큰 경제 정책에 운영하는 지표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란 여러 경제 변수들을 움직이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경기 판단은 어떻게 보면 종합 건강 진단이다. 경기에 대한 종합 건강 진단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기는 단순히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순환 과정인데,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사실 이런 그림보다 아래 보시면 달걀 모양이 있어요. 내가 지워버렸나? 지워버린 것 같은데, 달걀 모양이 있는데. 핏을 주워버렸나 봅니다. 그 달걀 모양을 나중에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지금 보면 일자로 쭉돼 있어서 어떠한 사이클을 탈때 어떠한 뭐 금리가 인상하는 국면, 뭐 금리가 인하하는 국면에 따라서 이런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주는데 그 과정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큰 특징은 아무튼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에 있어서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경기를 무식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어떤 국면인가 판단을 하면은 좀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클은,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나, 한국적으로 봤을 때나 좀 주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책에는 한문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이런
주기적인 특징을 좀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사이클을 아예 연표 형식으로 쭉 나타내면 이런 어떤 사이클을 그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 그림을 보는 것보다 추후 제가 여기 지금 실수로 날려버린 것 같은데, 포스트콜론의 달걀 모양을 한번 쭉 보시는 게 진짜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계를 파악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지표들이 수행성 지표여서 되게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산업 생산지수, 조소비 판매액 지수, 수출입 통계 등이 과거 지표지만, 예전에 이렇게, 이런 과거와, 지금 과거와 되게 비슷한데, 옛날에 이렇게 흘러갔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흘러갔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요 네 지표를 되게 중요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표는 아마 수출입 통계 같은 경우 통계청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부탁드렸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경기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여서, 네, 아쉬웠다면 부자가 됐겠죠? 근데 하지만, 추가적으로 재미난 점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런 지수들은 되게 통계청처럼 어떠한 커다란, 정부 산하인 어떠한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재미난 점은 우리가 되게 주목하고 있는 패드조차도, 단순히 이런 경기를 할 때 저런 되게 수치적인 것 이외로, 결국에는 주간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고려한다고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경기라는 게 위에서 뭐 생각했듯이 결국에 경기의 판단 기준은 기업과 개인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패드에서도 계속해서 기업과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주관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나우퀘스트라는 이름으로 현재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나, 현재 어떤 SNS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되게 퍼져들고 있나를 통해서 경험적 사실로 어떤 경기에 대한 또 지표를 추가해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안에 내려다보니까 지금 추가해주셨나? 여기 이게 생겼네요. 이게 그 달걀 모양인데, 이렇게 쉽게 보시면 지금이 어떤 시점일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저번에가 금리 0% 했으니까 당연히 저점이겠고, 그 위에 어떠한 정점으로 가고 있는 어떠한 국면이 왼쪽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하는 게 위에서 봤던 이런 그림이 내가 지금 어디 국면에 있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서, 예로 한번 내 현재 판단 기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이제 이런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SNS나 뉴스 같은 걸 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을 단순히 되게 많이 쓴다고 해요. 여기 지금 보면 앨런 스펀이라는 전 유엔 연방준비이사회장도 이렇게 보셨다고 하고, 이분은 쓰레기 사용량을 배출량을 보셨다 하셨죠. 그러니까 멀세드니 회장님도 이런 투자 디지털인데 예약률을 보셨다 하시고, 그럼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게 왜 비공식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단기 금리 협정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최근에 여기 다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막 장단기 10년이나 2년 역전됐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제이제이 분에게 맡기고 넘어가시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를 잘 막 두드려 들었는데, 이런 경기랑 도대체 실업이랑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런 실험을 한번 하는 거냐라고 해서 이제 다음으로 경기를 잠깐 적어주고 이제 실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을 챙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후퇴하고 장기화가 되면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진 어떠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이 되게 경기에 대해서 위험한 지표구나 라는 게 약간 수행적으로 판단인 것 같아요. 대표 사례는 당연히 대공황, 외환위기, 코로나 등이 있고, 해당 국면대마다 경기가 후퇴하면서 대량 실업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회복을 못하니까 되게 실업도 잘 관리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정부나 판단하겠죠. 네, 이렇게 실업이 대두된 이유는 사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업이랑 경기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여기 설명을 딱 잠깐 드렸는데, 가치 생산은 기본적으로 그게 임금 근로자에서 나오고, 그 임금 근로자를 관리하는 게 자본자이기 때문에 실업과 어떠한 경기에 대해서 밀접한 관련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되게 생겼다고 하고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책이 좀 잘 돼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알아가셔야 될 게, 근데 실업이라고 할 때 이 실업이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 프로그램도 편한데, 뭐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가 아닌 사람은 실업자라고 해왔는데, 이 실업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실업 활동 자체를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갑자기 다음날 회사에 잘려가지고 실업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굳이 실업자로 안 오고,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쟤는 지금 당장에 경기가 나쁘고 일도 잘 못해서 쟤는 진짜 실업한 것 같아 라고 했던 사람들 퍼센트가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해서 실업자가 0%라는 말이, 진짜 실업률이 0%라는 말이 아니라, 아,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잘려가지고 실업한 사람들 제외하고, 진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0%라는 거지, 실업률이 완전히 0%는 될 수 없습니다. 네, 정부도 그걸 판단 지표로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 지금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보다 낮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애초에 일자리가 구한 적이 있지만, 조사 대상 기준 중에 구직 의사가 없던 구직 관련 자체를 협자가 아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해서, 이런 실업률 통계가 산출돼서, 이렇게 좀 피부로 느끼는 거랑 다르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아래를 정리했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잘렸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임금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경기가,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면서 실업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근로자니까,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근로자로서 어떻게 임금이 결정될까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임금은 결국에 노동생산성과 비례해서, 생계비와 비례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임금 자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 간의 협상을 하는 게 맞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 플러스 노동조합, 노동 수요자 플러스 노동조합 간의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헤드질로 얘기도 많고, 뭐 삼성현대 노동관계가 한동안 막 생겼고, 뭐 현대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이처럼 임금이 결정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임금에 대해 결정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거는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거고, 그리고 다시 또 단위당 노동 비용이 증가해서 원가 상승이 됩니다. 만약에 진짜 원가 상승까지 도래했다면 다시 또 이 원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이 되고, 다시 또 고임금을 유발하고, 그러다 보면 또 회사들이 자르고 그럼 실업이 유발되겠죠? 사실 지금도 약간 요즘 실업이 유발되는 게 이런 이유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정확한 노동 생산성과 단위 비용, 단위 노동 계산은 또 이런 뭐 공식이 있던데, 공식이 이런 거 공식이 약해서, 이건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여기 어떻게 찾아봐야 되냐 할 때 책을 보시면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인 명목 임금과 이게 금이랑 비슷하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는 임금은 명목 임금도 있고, 근데 실제 근로자가 받은 그 돈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의 물가 변동분에 따라서 물가 변동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임금을 또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금이랑 명목금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명목 임금보다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그래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발문입니다. 그래서 경기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고, 이런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를 살피고 필요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게 정부고, 왜냐하면 정부도 이 해당 경기에 따라서 자금 활동을 어떻게 하는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본주의와 산업사회가 되면서 해당 경기와 개인과 기업사의 관계가 곧 근로자와 산업사의 관계로 비춰지면서 이렇게 경기 판단에 대한 어떠한 지표로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크게 제공됐다는 게 되게 깔끔한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기준이가 잘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아까 그 계란 모양 부분으로 올라가 봐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계란 모양 모양을 사진을 올리셨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없어진 것 같아서 요거를 그러면 한번 찬찬히 그 설명을 해봐 주시겠어요? 이제 A, B, C, D, A, B, C 순서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제가요? 네. 이 달걀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하셨으니까.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발문이? 아, 발제가? 아니에요. 그, 잘 하셨고, 제가 이제, 화면이 없어졌다고 하셔가지고, 이 달걀을, 달걀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하시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저 이 위에 그림을 처음에 봤었을 때, 이 그림이 먼저 나오거든요. 금기순환가정 그림. 네. 그 다음에 책에서도 나중에 이런 달걀 그림 비슷하게 나오는데, 네. 그럼 이 그림 딱 봤을 때, 뭔가 경기가 순환하는 거는 오케이 사이클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당연히 사이클이니까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는 거 알겠는데 뭔가 그게 없잖아요. 단순히 GDP 기준으로 돼 있어서 뭔가 사실 GDP를 수치적으로 이해하는 게 체감되지가 않아서 내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런 그림이 사실 어떤 다른 유튜브 보다가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봤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얘가 되게 쉬운 것 같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는 약간 사실 금리의 정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예단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2년 전 코로나 사태에 이제 금리를 최대한 제일 낮췄잖아요. 아 그럼 그때가 저점이었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였다는 얘기가 막 들었어요. 그때가 경기 침체였었으니까 뒤에서부터 한 이 F 사이로 올라왔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풀리고 주신계도 제가 정확히 여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고민이 없죠. 예. 요 그림을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 왼쪽 편이 호황기 오른쪽 편이 불황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호황기하고 불황기의 그 가운데 선에 위쪽에는 이제 금리의 정점 아래는 금리의 저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좋으면 그걸 약간 쿨링 다운 해야 되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연준도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게 이제 피크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점점 조금 쿨링 다운이 되고 약해지면은 연준도 금리를 서서히 내리거든요. 근데 금리가 내릴 거를 대비해서 이제 여기 보면 예금 인출, 채권 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럼 경기가 점점 나빠지네. 경기가 나빠지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그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자산이나 이런 거 중에 뭐가 괜찮을까라고 고민을 슬슬 하다가 경기 침체가 끝나고 이제 경기 호황으로 갈 것 같은 국면일 때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금리가 완전히 낮아졌어요. 야, 이거 죽겠다. 너무 경기가 안 좋은데 한국은행은 뭐 하는 거냐? 정부는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칠 때 금리가 이제 쭉 내려가 완전히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그때 이 C 국면에서 준비했던 투자들이 막 봇물처럼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가 본격화되고요. 그러다가 주식이 쫙 올라가서 거의 정점이 되면 뭐 눈 감고 아무 주식이나 사도 주식이 올라간다. 막 이럴 때가 가장 이제 핫할 때죠. 경기가 아주 그 호황으로 막 들어갈 때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주식을 다시 이제 팔기 시작하고 또 연준이나 한국은행처럼 금리를 또 올리는 이런 이제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요 그림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라는 게. 이제 봄에 서서히 좀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서 여름일 때 가장 경기가 좋은 핫한 거고요. 그러다가 뭔가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농부들이 수확을 하듯이. 그래서 가을에 아 그러면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 그리고 다 이익 실현을 누군가 하고 나면은 주가가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추운 겨울이 되는 거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지금 크립토 윈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피크를 지나서 투자 수익이 다 나고 투자자들이 떠나고 그러면 이제 쓸쓸한 겨울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상태다 뭐 이런 이제 비유를 들죠. 그래서 이 달걀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제이슨님이 화면 공유를 끝내시면 제가 오늘 강의 노트를 켜가지고 제가 그걸 뒤 이어 받아서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발표 탭으로 갈게요. 네. 제가 알경이 채팅방에다가 이제 기사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을 텐데, 그 기사에 보면 실질 임금, 그런 얘기도 등장하고 할 텐데요. 잘 보이시죠? 저희가 어느덧 오늘 이제 거의 이 책의 절반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 나오는 그 것들 포함해가지고 쭉 국가경제가 어땠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경제주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의 책의 절반을 지금 거의 다 했는데요. 화면을 조금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게 아홉 번째 마당까지 왔으니까, 보시죠. 제가 이제 여기저기 탭을 띄워놨더니 이게 부하가 좀 걸리네요. 소비자 물가를 지난주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이슨님 방금 이제 발제하시면서 얘기했듯이 명목 뭐 금리, 실질 금리 이런 컨셉이 임금에도 작동을 하죠. 그래서 실질 임금 뭐 이런 표현, 네, 여기 왔습니다. 경기 판단,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달걀 모양의 그런 것처럼 이거를 순환주기라고 해가지고 경기가 나쁠 때 높을 때 뭐 나쁠 때 높을 때 이런 순환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발제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 경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기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뭐 투자나 어떤 이제 주식 투자나 기업들도 투자를 하거나 설비를 확장하거나 이럴 때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흔히들 그러시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경기가 어때요? 그러면 경기 좋아요? 라고 하시는 장사꾼은 한 명도 없습니다. 택시를 타실 때 택시 기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요즘 그 택시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유 손님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항상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그 경기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리고 장사나 뭐 이런 분들한테 경기가 좋습니다. 아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왠지 그걸 질문한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내가 좀 힘들다고 해야지 뭐 서비스 제공자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단군 이래 최악의 경기다. 뭐 이런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숫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경기를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GDP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 지금 경기 상태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측정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OECD가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의 여러 경제 지표들을 묶어 갖고 선행 지수라는 거 하는 것을 OECD가 발표를 해요. 근데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경기 선행 지수가 전체 글로벌 경제를 이런 식으로 약간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기사인데요. 기사에 한국에 대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은 거고, 100보다 밑으로 가면 경기가 안 좋은 건데, 이거는 이제 OECD 국가거든요. 요 녹색, 저, 회색선이. 회색선의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빨간색 선의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국이 약간 앞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보면 OECD 회원국의 경기가 겨우 100.28일 때 우리나라는 경기 선행 지수가 101.68이죠. 그러면 조금 시차를 두고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보세요. OECD 회원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피크에 올라와요. 꼭지점에 올라가죠. 한국이 피크일 때 OECD 경기 지수, OECD 그 지수를 조금 낮다가 한국이 꺾이기 시작하면 OECD 피크가 이렇게 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약간 앞서가요.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그래서 이거를 외국의 투자자들도 이런 걸 좀 참고하거든요. 왜 한국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밑에 이제 제가 써놨는데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넘버원 국가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선행해서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 곧 세계 경제가 좋아지겠구나라는 거를 의미해요. 아까 그 달걀 모양의 그림을 보시면 기관 기업들이나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를 언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늦 가을 한 겨울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 이제 경기가 다 저점에 와 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앞으로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농사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늦은 가을 겨울 한 겨울에 뭔가 이렇게 종자 봄에 파종할 씨앗도 챙겨야 되고 쌀도 그 모내기할 준비도 미리미리 한단 말이죠. 한겨울에 쌀 이런 어떤 씨앗을 준비하는 행동이 겨울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업들도 그래요. 야 이제 경기가 앞으로 조금 이제 설비 투자를 해보자. 뭔가 생산품을 만들어보자. 생산품을 만들 때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반도체가 그래서 산업에 쌀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부터 그러면 삼성전자에다가 반도체 주문을 하자. 한겨울에 그러면 삼성전자 공장이 겨울에 돌아가요. 삼성전자 공장이 겨울에 돌아가고 수출이 늘어나고 하면 그때 우리나라 경제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OECD 경기 선행지수보다 이렇게 앞서갑니다. 근데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그러면 어디서 봅니까? 구글링에서 보면 나와요. OECD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걸 치셔도 되고요. 영어 표현으로 써도 되는데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고 OECD 안에 들어가면 이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작은 규모의 오픈 이코노미다. 그래서 스몰 오픈 이코노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신호가 되는 거예요. 반면 미국이나 중국, 유로존, 일본 이런 데는 라지 오픈 이코노미라고 그래서 아주 큰 규모의 오픈된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픈이라는 개념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로존은 개방적인 국가죠. 그런데 그럼 중국을 오픈 이코노미라고 봐야 돼? 중국이 개방적인 나라야라고 할 때 약간 걱정, 약간 좀 갸우뚱하실 수 있죠. 근데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도 오픈 이코노미예요. 근데 그 오픈의 정도가 규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국가에서 뭐 이 물건은 그럼 수입하지 마. 뭐 이 물건은 수입할 때 수입을 하더라도 관세를 많이 매기겠어. 뭐 이런 활동도 하고 또 반대로 이런 걸 아예 수출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뭐, 이번에 중국하고 대만하고, 정치적으로 분쟁이 됐을 때 수입을 하지 마!
뭐 대만에서 들여오는 과자 같은 거 수입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요.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보복 조치를 할때뭐 희토류 같은 거, 핸드폰 만들고 이럴 때 중요한데 희토류는 그러면 뭐 미국에 주지 마 이런 거를 하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라지 오픈 이코노미이긴 한데 그런 오픈성이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슨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떠냐를 보는 자기만의 어떤 인덱스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기 상태가 어떻지라고 할때 뉴스에 그 신문의 헤드라인을 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종이 신문을 거의 안 보시니까 네이버나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경기 그래서 경제 위기. 총체적 위기, 또뭐 사상 최대, 사상 최고 이런 거를 키워드를 넣어 보시면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보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건설 산업 총체적 위기, 정책 지원 필요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건설의 날 행사 때에 건설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지금 총체적 위기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사꾼들은 항상 단군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입니다. 아, 다 물어보면 다 위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죠.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집값이 막 올라갔잖아요. 뭐집 장사하는 건설업자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이죠. 근데 지금은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예요? 집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어떠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각자 느끼시기에.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드세요? 기사를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동산 경기를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기사가 나오나 보세요. 그러면, 아파트 경매가 안 된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기사들이 꽤 보이실 거예요. 슬슬. 보이시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초입이에요. 그리고 진짜 경기가 나쁠 때는 어떻게 되는다? 야, 이거 진짜 겨울이다, 한겨울이다, 큰일 났다라고 할 때,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어떨 때 그런 걸 저는 느끼냐면, 건설에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큰 건설 회사들이 막 부도가 나. 그래서 막 흔들흔들해. 막 정부에서, 이 회사를 뭐, 구제금융을 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가 한겨울인 거예요. 회사가 무너질 때.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한겨울에 뭘 해야 되죠?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해야죠. 그럴 때 눈치 빠른 돈 있는 건설 회사들은 땅을 사러 다닙니다. 왜요? 경기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집 줘야죠. 그렇게 막 주변에서 회사들이 문을 닫고, 주변 동료들이 뭐 감원이 되고, 건설회사가 문을 닫을 때돈 있는 건설회사들은, 자본가들은 땅 사러 다녀요. 지금부터 헐값에 나온 땅을 사서 그때부터 집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 짓는데 뭐, 6개월에서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봄이 와 있어요. 그때 높은 가격에 집을 파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열심히 읽으시면 그런 게 느낌이 와요. 아, 지금 막 아우성 치기 시작했구나.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구나.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리면 국내든 국외든 건설 경기가 너무 나빠서 회사가 문을 닫는 회사가 등장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 슬슬 준비하셔야 돼요. 투자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걸 이 언론의 신문의 헤드라인, 이제 네이버나 구글링을 했을 때 어떤 기사들이 뜨는지를 보고 그런 준비를 합니다. 아까 제이슨님이 그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제이제이 기자한테 물어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초입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초입에 있다고 보고요. 이럴 때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셔야겠죠. 아니면 아직 추운 겨울이 아니니까 추운 겨울은 언제다? 회사가 무너질 때. 아직 무너졌다는 뉴스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입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이슨님이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산업생산지수라든가 뭐 수출입지수라든가 이런 걸 어디서 살펴봅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알개영이 강의 노트에다 링크를 드렸어요. 여기 www.
index.go.kr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시면 이 나라 지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이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검색어를 넣으시면 돼요. 산업 생산 지수 뭐 이렇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통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주요 통계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수입, 수출,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 시장 금리,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링크를 제가 알경의 그 강의 노트에다가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도 가끔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구글링을 해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생산지수, 뭐 우리나라 수출 동향, 수입 동향 이렇게 키워드를 치시면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학자들도 이런 거를 가지고 경기 판단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경이 책 안에 있는 경착륙, 연착륙, 경기가 경착륙한다는 건 뭐고 연착륙한다는 건 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알경이 책에서는 이 챕터에서는 그러면은 경기가 좋을 때 또는 경기가 나쁠 때 어떤 식의 정책을 펴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 강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경기 상태가 너무 높으면, 너무 과열이면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준비 중이니까요. 그 다음에 재정정책으로 보면은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돈을 뿌립니다. 어떻게 뿌리죠? 이게 지금 핫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 새 출발 무슨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금융위원회에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 자영업자들이나 일반인들도. 그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 빚을 탕감을 누가 해줘요? 국가가 해줘요? 아니에요. 국가가 안 해줘요. 누구 보러 탕감하라고 하게요? 은행들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들 보고. 은행들한테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니네 은행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빚 못 갚는 사람들 있지? 그거 빨리 조사해봐. 그 다음에 이자 지금 못하는 사람들 있지? 조사해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옛날에는 좀 성실하게 빚도 갚고 뭐 장사도 잘하던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이 되면은 야 이자도 좀 깎아주고 원금도 깎아줘 라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누가? 금융위원회가. 왜? 금융위원회가 왜 그렇게 하죠? 힘들잖아요. 먹고 살아,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은행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금리를 낮춘 건 누구예요? 한국은행이 낮췄죠. 그래서 경기가 확 좋아졌잖아요. 그때 은행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지금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은행들한테 비탕감도 해주고 이자도 깎아주고 해라고 은행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정부가. 은행이 무슨, 한국, 금융위원회가 무슨 힘으로 은행들을 그렇게 압박하죠? 만약에 은행이 아 저 싫어요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괴롭히겠죠. 금융위원회가 해당 은행에 찾아갑니다. 당신들 조사 한번 들어가겠다. 제대로 은행 활동을 은행으로서 그 제대로 금융 활동을 하는지 보겠다라고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겠죠. 그럼 은행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 은행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무슨 깡패야? 왜 은행들을 압박해라고 하실 수 있죠?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국가가 깡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잘 하라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하라고 그런 권한을 줬어요, 금융위원회에다가.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압을 하라고 경찰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듣는 나라가 있으면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하라고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한테는 총을 쏠 수 있는 권한을 줬죠. 누가 줬어요? 국민이 줬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뽑았고 금융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자도 깎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권한을 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세련되게 하느냐, 시장 원리에 맞춰서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런 것처럼 재정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금리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통화 정책도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실패해요, 항상. 미리 하면 좋잖아요, 미리. 미리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사람들이 빚을 지기 전에, 미리 사람들이 이자를 못 갚을 정도로 어려워지기 전에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이클이 후행해서 그래요.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좋을 때는 금리를 쉽게 못 올려요. 뒤늦게 올려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너무 좋을 때 사실은 재정정책으로 세금을 막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기업들한테 또는 돈을 많이 번 부자들한테. 근데 세율을 그때그때 그렇게 빨리빨리 조정을 못해요. 왜 못하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을 바꾸려면 국회에 가져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국회가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이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후행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요. 미리 올렸으면 경기가 너무 셀 때 그걸 조정할 텐데 항상 뒷북을 쳐요. 연준도 그랬잖아요. 작년 11월에 11월까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11월에 확 말을 바꾸죠. 그럼 미리 좀 금리를 올리면 좋았잖아요. 왜 못했죠? 그때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작년 봄, 여름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후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왜 후행적이냐? 시장경제가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자유주의 경제가 경제 주체들의 행위를 그때그때 컨트롤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중국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대만에다가 대만으로부터 과자 수입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나요?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과자가 수입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수입선을 찾아야겠죠? 근데 수입선을 찾으려면 바로 뭐 우리가 배송업체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내일까지 과자 주세요 이렇게 됩니까? 수입선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내에 과자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런 식으로 과자가 수입됐을 때에는 이미 높은 과자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과자가 수입돼서 들어오게 되겠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 대만의 과자 업체들한테 과자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과자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갔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주문이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미리 주식시장은 움직입니다. 아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과자 수입이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미리 주식을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한 발짝씩 늦어요. 반응하는 게. 투자는 빠르지만. 그러면 실제로 과자 회사의 그 수입이 늘어나는 거는 6개월이나 1년 후에 과자 회사의 수입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입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그러면 그 과자 회사한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갑자기 중국이 또 대만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과자 회사들한테 과자 수입을 허용을 하면 우리나라 과자 회사들이 또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조정을 그렇게 쉽게 못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뒷북을 칩니다. 그래서 누군가 완벽하게 경기를 이해하고 있는 누군가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시장 경제를 좌지우지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세 개의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평평한 바닥이에요. 바닥 위에 빨간색 공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이 공을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툭 밀어요. 그럼 공이 이렇게 뚜루루루 굴러가겠죠? 이 공이 뚜루루루 굴러갈 겁니다. 그런데 공이 계속해서 굴러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평평한 데에서 공을 굴리면은 하염없이 공이 굴러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추겠죠. 이제 마찰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갈 거고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 그러다가 멈출 겁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약간 이렇게 접시 같은 데에 오목한 접시에 공이 있어요. 공 혹은 구슬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공을 놨어요. 그럼 공이 여기서 이렇게 굴러 내려가겠죠. 또로로 굴러 내려갔다가 관성에 의해서 뚜루룩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로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바닥에 이렇게 멈춰버리겠죠. 그죠? 자,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반대예요. 이 접시를 뒤집어 놓고, 접시의 그 바닥 정상에다가 공을 딱 놨어요. 이 구슬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툭 건드리면, 또로로 굴러 떨어지겠죠? 굴러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바닥까지 떨어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뭐, 경제 얘기를 한다고 왜 구슬 얘기를 하지, 그러실 수 있는데. 모든 물체의 운동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평평한 데서 굴러가다 멈추거나 아주 높은 데서 굴러 떨어졌다가 다시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아니면 정상에서 영원히 굴러 떨어지거나 모든 물체의 운동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뉴턴의 물리법칙이잖아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물체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갑자기 공이 사라져요? 그거는 SF죠. 그런 거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물리적인 어떤 움직임을 찾아내시면 노벨 물리학상 받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활동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순환은 얘예요. 얘. 이 경우에요.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좋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그게 경기가 낮아져요. 이렇게 구슬이 내려가서 저점에 도달해요. 그랬다가 다시 경기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기가 바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교과서적으로 다 돼 있어요. 이런 거고요. 그러면 얘는 뭐죠? 얘? 무한히 떨어지는. 이 접시가 굉장히 큰 접시라고 생각해보면 접시의 꼭대기에서 이 구슬이 굴러내리는데 무한히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파국이죠. 이 구슬이 얘는 구슬이 돌아오잖아요. 이 그 접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뒤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갖고 자 얘는 이 구슬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 접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요. 이게 아주 큰, 굉장히 큰 접시인데 이걸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 접시가 무한히 굴러내리겠죠. 이 구슬을 잡아 넣을 수가, 이 구슬을 잡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금융위기예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잠시 경험했던 거고요. 이게 2008년도에 미국이 망할 뻔한 그런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가 이런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구슬이 원래대로 하면은 경기순환에 의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저 구석으로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슬을 주우러 갈 수가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구슬이 막 굴러 떨어지다가 이렇게 살짝 오목한 접시를 여기다 살짝 댔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슬이 떨어지다가 바닥을 치고 아주 아주 다행스럽게 이렇게 리바운드를 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슬이 이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는. 망해버린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슬을 우리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오목한 접시를 대지 못하고 곤두박질 쳐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꺼져버린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그런 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터키 같은 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미국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았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런 경우예요. 구슬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나라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정한 펜줄럼,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오목한 그릇이요.
그럼 왜 오목한 그릇이 되면 왜 오목하거나 볼록하거나 요두개 중에 하나지?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알경이에도 나와 있지만 완전 고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고 행복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이상향이죠. 이거예요, 이거. 평평한 나라. 오른쪽으로 살짝 밀었다, 왼쪽으로 밀었다. 구슬이 어디선 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조금 가다가 멈추는. 이상 사회이지 실제 경제는 이런 건 없습니다. 요런 거는. 요거 중에 요둘 중에 하나예요. 오목하거나 볼록하거나. 그래서 요걸 잘 조화를 해야 되고 요 조화롭게 이런 경제 정책을 누가 잘 하느냐가 아주 뛰어난 어떤 뭐 한국 중앙은행장, 뛰어난 기재부 부총리, 기획부총리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은 대통령이 뛰어난 대통령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 그림들을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 차이 얘기입니다. 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되면 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안 된다고 하는지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제 보라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세요. 요게 이제 미국이 1970년대부터 경기가 안 좋다,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를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쪽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가?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행은, 연준은 경기가 아주 좋을 때가 아니라 경기가 너무너무 좋을 때 약간 지나가지고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차를 못 맞춰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고 경기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오버슈팅을 해요. 필요 없이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기가 짧은 채권들, 1년짜리, 2년짜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요. 왜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니까 만기가 짧은 데서부터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눈치 빠른 채권 시장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 곧 경기가 나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 채권 수익률의 금리가 떨어져요. 장기 채권은 아주 롱텀의 경기 동향을 따라가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까 그 계란 모양을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채권을 삽니다. 채권을 사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될 때마다 조금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옵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실업률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실업률은 이게 이제 비농업 부문 일자리라고 해서 미국에서 계속 발표하는 건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일자리가 팍 떨어졌다가 쫙 올라가서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은 일자리를 중시합니다. 일자리가 몇개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실업률을 따지네. 미국도 실업률 통계는 하긴 해요. 실업률은 아까 그 발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실업률을 할때 분모 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일자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분자예요. 아니, 분모예요. 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분자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해서 실업률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계속해서 구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많아져서 아니 거꾸로 말씀드렸네. 실업률은 같은 얘기인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면은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구인자가 많아지니까. 그죠? 전체 그 일자리가 있는 사람 대비 일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분모 분자를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다가 아휴, 나 이제 더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하겠다. 난 일할 의욕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고용시장에서 빠져나가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실업률은 떨어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분모 분자가 그 분자 부분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실업률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환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구인구직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런 경우에도 실업률은 내려오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위험이 약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내가 아파봤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일자리를 내가 잃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몸도 기력도 많이 떨어졌는데 라고 하면서 아예 고용시장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인력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실업률도 내려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 고용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코로나 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돌보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일자리를 멈췄다가 그냥 집안에 눌러 앉는 거예요. 육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여성 고용, 여성 노동자들이 일자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실업률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줄면 어떻게 되죠? 일하는 사람들이 줄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당연할 거예요. 10명이 일을 하다가 8명이 일을 하고 7명이 일을 하면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투입을 많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명이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10명이 11개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요. 피곤해요. 업무 강도가 올라가. 사람들도 적고 하니까. 그럼 막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제가 요 통계를 링크를 드렸는데 요 링크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게 이거는 가게에다가 물어봐요. 각 가정에다가 지금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세요? 5명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통계를 따로 계산하거든요. 미국은. 그러면 뭐라고 통계가 나오냐면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통계가 일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일자리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은 그런 걸 걱정하고 있고요. 임금이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이제 30분이니까 그걸 제가 35분까지만 이 말씀을 드릴 텐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주장을 했었어요. 임금을 많이 올려주자.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려줘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풍요롭게 살게 만들자. 이런 그 정책을 썼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과거 한 20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라갔는지가 쭉 나오는데 보시면 지금 시급당 800원을 넘어간 걸로 돼 있고 아마 지금은 이게 9,000원, 10,000원 이렇게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주라고 요구를 하면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잘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최저시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분여회나 아파트 그 입주자 회의에서 경비원 아저씨를 한 명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할 때에 초창기에 그런 식으로 감원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 걸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을 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최저시급을 올려주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경기가 상황이 나쁠 때 그걸 드라이브를 걸면 역효과가 나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는 경기가 확 올라와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지금 미국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IT 업체들이 컴퓨터공학과 나온 대학생들을 그냥 입도선배했다고요. 그냥 무조건 회사 들어오라고 했다고요. IT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연봉도 막 올라가고. 사실 그럴 때 최저임금을 이 10,000원 이상으로 올리자고 주장을 해야죠. 경기가 좋을 때 기업들이 군말 안 하고 최저임금을 10,000원 이상으로 올릴 때. 근데 이제 사이클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도 그 경기 사이클을 맞춰야 된다. 아까 그래서 알경이 그 발제하실 때도 얘기를 했죠. 경제 주체들이 경기 사이클을 왜 봐야 되느냐.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도 언제 어떤 정책을 펼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경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생산성 얘기. 아까 10명이 뭔가를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서 10명이 10개 만든 거를 10명이 11개를 만들고 10명이 12개를 만들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좋아지죠? 노동 생산성이. 로봇을 쓰니까. 또 기계가 들어가니까. ICT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누수를 없앴으니까.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ICT가 발달할수록 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될수록 또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이 들어올수록 노동 생산성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기계를 계속 들여오고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람이 필요 없어져요, 여러분. 감원이 일어납니다. 10명이 10개를 만들다가 10명이 11개를 만들어요. 기계가 들어와요. 그러면 9명이 10개를 만들 수 있겠네? 조금 더 좋은 기계를 갖고 오면 8명이 11개를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실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이 좋아요. 그리고 좋은 기계나 ICT가 발달해요. 그런 경우에도 자칫하면 실업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근로자들의 총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도 자칫 잘못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걱정해요. 아직 그런 실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실질 임금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갖고 온 기사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내가 사실은 급여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래서 지금 런던에서 파업해요, 여러분. 그래서 행동하는 여름 그래갖고 런던 지하철에 지금 파업합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그 임금을 올려줘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영국은 또 이런 거 잘하는 나라잖아요. 파업을 해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일부 뭐, 그 지금 아까 발제하신 제이스님이 얘기하셨지만 일부 마찰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맥주 출고를 막았잖아요. 그죠? 그 노조들이 막 힘을 써갖고, 뭐, 운송비를 올려달라 이래 갖고 무력 행사에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시끌시끌한 일이 벌어져요.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주장을 하죠. 아니 뭐 왜냐면 물가가 지금 이렇게 높은 상태니까. 그래서 내가 임금이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질 임금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실질 임금.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구매력이 증가하는 형태의 임금 상승.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는 무조건 때려잡았죠. 노조 탄압하고 할 때에는 막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런 파업도 탄압하고 그래서 막 그 싸우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은 노조 운동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요. 노조 활동들이. 왜냐하면 노조가 힘이 약해져 갖고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제때제때 그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무슨 만능이냐, 만능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국민 여러분들 허리띠를 좀 졸라 맵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오늘 허리띠 졸라매는 건 좋다. 근데 옆집에 우리 사장님 보니까 허리띠 졸라매는 것 같지 않다. 뭐, 회사는 어렵다고 하는데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나쁠 때 세금을 걷어요? 경기가 나쁠 때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부자 증세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경기가 나쁠 때는 감세를 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허리띠 졸라매라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어렵습니다. 경제 정책이. 그래서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와요. 거꾸로. 왜냐하면 부자들 입장에서도 그게 유리해. 왜냐하면 이런 어떤 파업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실질 행사 실질적으로 그 자기가 살 수 없는 상태로 일을 하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세금 더 낼게. 세금 더 낼 테니까 인플레이도 안정시키고 우리보다 덜 그 부자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거 하십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부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실천에 옮기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 기사는 소득도 늘어났지만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많이 늘지 않았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읽으실 때 우리가 실질 임금, 실질 소득, 실질 소비 이런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읽으시면 기사가 이제 쉽게가 이해가 될 거고요. 노동 생산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사례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끊으면 구글은 구글 직원들한테 점심 식사를 공짜로 줍니다. 지금 이게 구글 식당인데요. 구글이 임금도 높고 하지만 구글이 왜 이렇게 삼시세끼를 공짜로 줄까요, 여러분?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노동 생산성.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의 고위 임원들, 대표들이 외제차 몰고 다니고 막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큰 집에서 살고 급여가 막 자기 일반 직원들보다 막 몇백 배, 몇천 배 많고 이런 걸 보면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근로 의욕이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질의 어떤 아이디어, 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임금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으쌰으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구글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9-to-5 또는 이제 점심시간까지 감안해서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정해있잖아요.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새벽 2시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일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이 좋아가지고 새벽 2시에 동료들한테 나 이런 거 개발했는데 한번 봐주세요라고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 이메일 보내는 행위를 회사가 막지 않아요. 대신 이메일을 받았어요. 내가 예를 들면 홍길동이가 새벽 2시에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야. 아 부장님 제가 JJ 대리님 제가 뭐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제 밑에 있는 애가 이제 새벽 2시에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잠자다 말고 띵동하고 메일이 왔을 거, 메일 알람이 왔어요. 그럼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나고 그 메일에 답을 해줘야 돼요? 구글은 안 그래요. 답을 할 의무는 없어요. 대신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내가 홍길동이한테 야 너 새벽 2시에 나한테 이메일 보내지 마. 나는 그 시간에 자야 되겠어. 그러니까 보내지 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글은 안 그래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둬요. 홍길동이가 새벽 2시에 일을 하건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나와서 일을 하건 안 건드려. 대신 나는 새벽 2시에 얘한테 온 이메일에 답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근무 시간에만 답을 하면 돼요. 구글이 일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보다 입사가 늦은 내 쫄따구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내 위에 팀장이 돼 있을 수 있고요. 내 위에 부장도 될 수 있고요. 임원, 이사, 부사장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구글에서는. 이해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구글이 이 노동 생산성을 강화하는지.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라 이거예요. 대신 그 일의 결과가 아주 양질의 결과물이고 상품이 히트를 쳤고 혁명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구글에 돈을 많이 벌어지면 얘를 승진시키는 거예요. 바로. 농공행 뭐 연공서열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늦게 입사한 인턴 사원이 1년 후에 나를 총괄하는 부사장이 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줘요. 어떤 식으로 공짜로 점심도 주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고 내가 필요하면은 뭐 어디 가서 출장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다가 홍콩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비행기 끊어줘요. 뭘로? 비즈니스로 끊어줘요. 편하게 갔다 오라고. 그런 걸 서포트 해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노동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컨셉이.
그 임금 몇푼 아끼겠다고 노조 탄압하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임팩트 있게 일을 해갖고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그게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린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전체 회사의 수익을 끌어올린다.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구글이 그렇게 해서 지금의 세계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경기 동향 그리고 실업 그다음에 생산성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러시면은 오늘은 조금 제가 바로 질문을 받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흘러간 것 같아서 저희 그 알경이 메신저 방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그 알경이 그 강의 노트는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거기다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런 거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번 그 강의할 때, 다음 주 강의할 때 답변을 꼭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늘 하는 거 있죠, 우리? 뭐 했죠? 다음 주 발제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 발제를 하겠다라고 자원하실 분이 있을까요? 손 들어주세요.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조금 너무 늦었으니까 발제자는 제가 저희 그 알경이 톡방에서요. 톡방에서 발제자를 누구로 할 건지를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마쳐볼게요. 오늘 강의는 경기 변동과 실업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